오늘은 8월 11일, 이제 내일이 8월 12일 말복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제가 8월 12일에 그 저녁에 그 판교를 갔다가 압구정을 갔다가 거기서 그, 거기서 또 치맥 모임 있어. 압구정에서도. 근데 나, 그래서 전야제를 위해서, 예. 네. 말복 특집 방송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네, 잠깐만요. 방제해서 밤방송을 지워야 되겠어. 지금 제가 무선 키보드랑 키보드가 이쪽에 있고요. 네, 말복맞이 노랑도탕 마포점 순살 3종 먹방. 네, 말 그대로. 이번에 노랑통 달걀이 마포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것도 마포역 서쪽에 우리 집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가 그 고기 음식 문화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온 거야. 그 옆에 그 백종원 씨그 백다방하고 역전우동인데 그 옆에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지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뭐냐, 버스나 지하철 타러 그 이동하는 그 길목에 딱 있어가지고, 이거 언제 먹어보지? 언제 먹어보지? 하다가, 사실은, 엄마랑 아빠가 그 어른들하고 식사를 나간다고 하는 김에, 저한테 카드를 한장 쳐가지고, 계속 덕분에 한번 긁었어요. 일단은, 인증샷부터 지금 차례차례 한번 찍고요. 자, 지금 이게 순살 3종인데 그 이게 흩어질까봐 이 후라이드를 여기다 따로 담아줬어요. 보이시죠? 네. 후라이드 따로 담아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양념하고 깐풍 양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아우, 이거 BGM 넣기도 힘들다. 네, 소름이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 후라이드를 따로 넣어줬고 이 양념하고 깐풍을 이렇게 두 곳에 이 나눠서 넣어줬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접고 이렇게 그릇 배치를 좀 다시 할게요. 예. 이러고 여기를 이렇게 깔면 되지. 그리고 이 핑크빛 무 개봉하고 여기 혹시나 하니까 양념 소스를 따로 줬어요. 그리고 여기 특제 소금 그리고 허니 머스타드. 여기 보니까요, 그 전국 27개 대표 치킨 집 중에 무염지 저나트륨 1위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한번 또 사진 찍어놓고. 네, 어쩔 수 없어, 블로거라서. 그렇고 이제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을 뿌리도록 할게요. 잘안 뿌려져 이게. 벌써 녹화 런타임 5분 넘어가고 설명하는 동안
소금 털고 원래는 그 생맥주를 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19금을 걸고 그 술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내일 또 일정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내일 저녁 첫 일정에 제가 판교로 가요. 그리고 낮에도 제가 또 가야 될 때가 있고 저녁에 초저녁에 판교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압구정을 가서 그 북포럼 출연했던 그 저자분들하고 그 치맥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저 내일 밤도 치맥 먹어야 돼. 24시간도 안 돼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서비스로 주는 콜라 받아왔어요. 그 1.5리터 서비스 주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소리만 들어도 자 보이죠 다? 콜라 올라오는 소리. 콜라는 여기다 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순살 3종을 시켰기 때문에 프라이드 그리고 이건 깐풍 그리고 양념 이렇게 3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제가 왼손으로 젓가락질 할 거예요. 저 양손잡이거든요. 튼실한 거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한번 프라이드니까 처음에 소금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 근데 바싹 튀겨서 맛있어. 그러니까 여기 노랑통닭은요 그 그냥 그 튀김 그 반죽을 묻힌 다음에 그 거기 튀김 반죽 묻히고 가마솥에서 바로 그냥 튀겨내요. 제가 그 조리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 왔거든요. 저 블로그에도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오늘부로 그 블로그 1500포스트가 넘어갔거든요.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그냥 왼손을 계속 잡고 먹을까? 여기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콜라도 한 잔 마셔볼게요. 이거를
좀 시원하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나는 그거를 했어요. 컵도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고 왔어. 서류 신청 나중에 받아. 다음은 다시 후라이드. 이번엔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 자, 무도 하나 먹어줄게요. 후라이드. 이번에는 요 양념 소스로 먹어볼게요. 양념 소스 궁금했어. 오우, 위치가 좀 불안해가지고 잠깐 젓가락을 놨어요. 반응들을 좀 확인하느라.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 통닭을 먹을 때 후라이드가 제일 좀 무난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후라이드 먹기엔 뭔가 뻘쭘해. 그리고 그 매운 그 매운 후라이드가 있어요. 그 청양고추가 좀 들어간 그 매운 후라이드가 있는데 제가 그 청양고추를 잘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무리 작은 고추라지만 작은 고추가 맵지만은 않아요. 제가 못 견뎌. 이거 좀 쪼개야 되겠다. 어떻게 쪼개냐면 여기를 찍고
천천히 먹을 거니까 쪼개서 먹죠. 소금이 이쪽으로 찍어가지고. 저 그냥 젓가락 왼손으로 잡고 먹을게요. 말복 맞지? 다시 양념. 좀 빨리 떼야 되겠어. 이거 눌어붙어. 큰거 잡힌 건가? 그러네. 이거. 큰거 잡혔으니까 한 입에 먹어볼까요? 오늘 내가 방송을 3번 켰구나. 어쩐지 오늘 추천이 많더라. 뭐 오시는 분들 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추천 하루에 한 번씩 누를 수 있고 그 자정마다 리프레시 되니까 또 누르실 수 있고요.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뭐 나중에 모바일로 알림 뜨니까. 단풍기로. 튼실한 살. 보통
이제 먹방은 유튜브 동영상 편집할 때도 사실 자막을 넣기는 하지만 먹방은 웬만하면 컷을 자르진 않거든요. 그 리얼한 그 먹방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통 먹방은 그냥 풀로 쫙그 컷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가끔 예외가 있어. 그리고 이제 또 BJ분들 중에 또 먹방을 거의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김이부님 같은 경우는 먹방을 이제 안 하시는 이유를 가끔 방송 중에 말씀을 잘 하세요. 물론 이제 가끔씩 먹방을 하는데 그 가끔씩 하는 먹방이 웃겨. 그러니까 그분은 웃겨. 그러니까 뭐 재밌어서 보는 그런 방송들도 많고 저도 이제 다른 BJ분들 방송들을 많이 보니까 저도 아 이런 BJ들은 이렇게 방송을 했구나. 나는 이제 우리 집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고 방송을 해볼까 뭐 이런 거 생각하려고 나는 이제 BJ분도 볼 거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막그 진짜 즐겨서 보는 BJ 방송분들 많아요. 제 방송 시간 아닐 때 저도 다른 BJ분들 방송 보고 그럴 수 있잖아. 심지어 어떤 BJ분은 자기 방송 중에 다른 팝이분 탐방 가시던데 서로 응원해준다고.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 베스트 BJ 신청도 안 했는 무슨. 제가 조만간 이제 아프리카 TV의 그 컨텐츠 BJ를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해요. 아예 요일을 정해서 인문학특강을 계속 하려고. 튼실한 거. 히히뽕님 어서 오세요. 네. 양념을 찍어 먹을까? 머스타드 먹자. 너무 커. 말할 수 없어. 저 언니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안 남길 거야. 통닭은 1인 1닭이잖아요. 다 먹어야지.
좀 빠져라. 떨어져가지고 자 또? 뿌잉뿌잉님 어서오세요. 네. 원래 이게 먹방을 할때좀 테이블 비조를 좀 차려야 되는데 내가 테이블이 좀 좁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디스아플리카님 어서 오세요. 네. 디스아플리카님 오셨으니까 또큰거 하나 집어서 보여드려야지. 오늘 내가 집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채팅방에서 노랑통닭 맛있어요. 응. 이제 저도 오늘 노랑통닭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포에 노랑통닭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집에서 그막 버스 타러 나가거나 지하철 타러 나가거나 그럴 때그 길목이 항상 있으니까 궁금한 거야. 한 2주 전에 생겼거든요, 여기가. 2주 전에 생겼는데 지금 이게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졌고 안에 살은도 되게 쫄깃쫄깃하니 좋고 그리고 이 콜라 1.5리터짜리를 서비스로 줬어요. 아프리카는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어떤 시간대에는 취미로 트는 시간대가 있고, 어떤 시간대는 그 정규 방송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문객에 일단 관계는 없이 그 제가 뭔가 컨텐츠 거를 딱 잡으면 그때 이제 유튜브 녹화를 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조금 이제 컨텐츠가 쌓이고 나면서, 저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좀 끌어왔거든요, 여태까지. 제 블로그도 그렇고. 오늘 말복 전야이기도 하지만, 그제 블로그 1500포스트 넘어간 기념으로 먹방을 같이 한 거예요, 지금. 말복 축제. 커서 좀 쪼개 먹으러. 별풍이나 쉴 때면 하시는 게 아니시네요. 그런 게 놓였으면 뭐냐 진작에 뭐 제가 그렇게 엄청 고급 컴퓨터를 장만해서 게임을 했죠. 게임하고 그러니까 맨날 뭐 서든 막 이런 걸 리그 참여하고 막 그런 거 했겠죠. 네.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일단 서든 어택 실력이 안 돼. 에스라인과 하얀 W님하고 동은사라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다음에 같이 기회 됐을 때 서든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서든하면 진짜 바람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아직까지 저격을 성공해 본 적이 없어.
라이프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있어요. 나름 제 현역 시절에 아 23 CEO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군대 현역 때 사격 실거리 만발은 나온 적 없어요. 실거리 만발은 나온 적 없고, 추천 제잣 알아서 홍보를 해주시네. 사실 아프리카 TV에서 그거 있잖아요. 가장 그 순위 반영의 가장 큰 요소가 그 시청자 수하고 추천 수거든요. 그래서 튼실한 살들이 많네. 큰거 하나 또. 아, 추천이 많아야 시청자들 많이 들어온다고? 하여간 그 비중이 같아요. 시청자 수하고 추천 수하고. 제가 모르겠어.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이었으면 아예 불텐을 써가지고, 불텐 쓰면 그냥 입장과 동시에 추천이 되거든요?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 된다고? 백담 선생님 어서 오세요. 지금 시각이 23시 37분인데 내일이 또 그거더라고요. 그 앙드레 김 선생님 기일이더라. 어우, 맛이 판타스틱해요. 뭐 이런 거. 추천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아, PC로 들어오신다고요? 이제 후라이드를 요 봉투에 따로 넣어주니까 후라이드 지금 집어먹기가 좀 힘든 게 있어요. 좀 이따가 합쳐야지. 좀양좀 없어지면. 그러네. PC로 온것
표시 나요, 채팅방에. 이게 요즘 PC를 접속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좀 끊기지 않고 잘 보려면 PC가 제일 좋거든요. 홍재종 집가범님, 어서오세요. 네. 왠지 너무 집중 도배하시다가 책임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른 비대본 그 다른 BJ분 방에 그 들어갔을 때, 그, 뭐냐. 저는 되게 좋은 말을 썼는데, 그, 뭐냐, 다른 분의 그 채팅이 바로 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분이, 원래 그분을 채팅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BJ가 내 거를 대신 채팅 금지를 눌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우 제식태님 죄송해요 해가지고 나는 90초 동안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아 그런 것도 팔자죠. 콜라 한번 더 따라야지. 채팅방에서 생인가요? 네, 지금 저 생방송이고요. 그 23시부터 방송 시작했어요. 23시에 시작해서 제가 원래 이제 20분 뒤가 말복인데 그 제가 내일은 그 자정 전에 제가 방송을 못 켤 것 같아요. 그래서 말복 기념 미리 하는 거예요. 이번에 깐풍기 마이크를 지금 이쪽에서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 그냥 젓가락질 왼손으로 하고 있어요. 뭐 양손잡이가 나쁠 건 없죠. 닭강정 아닌가요? 이 노랑통닭에서 그 순살 3종 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라이드를 여기에다 따로 넣어줬고 이쪽이 양념, 이쪽이 깐풍기예요. 막 머스타드 발라. 신호등 먹어보세요. 얼마나 지옥인지. 제가 이거 노랑통닭이 우리 동네에 2주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먹어보는 거고요. 그게 있어. 신호등은 아직 요 근처에 배달이 안 돼요. 뮤제이님 예전에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먹방 할 때도 봐가지고 사 먹었는데 내일은 노랑톡 낙 사먹어야 하나? 그쵸, 내일 말복이니까. 어디 보자. 오늘 학원에서 보다가 폰 뺏겨가지고 6시에 받았어요. 아. 아니, 근데 저도 그때쯤에 방송 끝냈어요, 낮에. 고등학생들은 뭐 학원에서 핸드폰 뺀다면서 요즘. 요즘은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그 수학책이 잘 숨겼는데 수학책표에서 가져가셨어요. 그 뭐냐, 요즘 학교도 그런다면서요. 그 아침 조회 때 선생님이 핸드폰 수거한 다음에 종례 시간에 준 거잖아.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폰 가방 있어서 자기 번호 칸에다가 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조회 때 걷어가고 종례 때 주는 거죠. 아침 조회 때 가져가셔서. 근데 좀 심했다. 점심 시간은 좀 주지. 그러니까 저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 때는 그냥 핸드폰 보관은 그 개인에게 맡겼어요. 개인에게 맡기고 그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말고 그 근데 선생님들이 가끔 내거 핸드폰을 가끔 가져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 본다고. 전화 올 것도 없는데. 그래서 대신에 그건 있었어요. 그 시험 기간에는 핸드폰 가지고 오는 부정행위라고. 시험 기간에. 그러면 진짜 근데 그 선생님이 수학책 왜 피셨대? 아, 살 뜯겼다.
걔는 한번 보시더니 갑자기 삐졌어요. 느꼈구나. 그냥 포커페이스를 못하는 거구나. 상문고등학교라고 아세요? 그 방배동에 있는 거? 나름 이름 좀 있는 학교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그 옆에 서울고 있고. 맞아. 서울고등학교랑 대립 중이야? 왜요? 이웃 학교로 데려봐야 되나? 왜냐면 서로 학교 성적 가지고 싸워요. 우리 학교는 그럴 일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숙문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주변에 그 이제 남자 학교 일반고가 숙무밖에 없었고, 그 여자 학교 일반고는 서울여고밖에 없었어요. 서울여자고등학교. 그리고 그두 학교는 그 뭐냐 일명 그 사대문 학교라고 해가지고 서울 시청 기준으로 반지름 4km 걸어가지고 한 바퀴 돌면 그 안에 그 거리에 들어간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그 권역에 있는 학교들하고 용산구에 있는 학교들은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었어요. 예, 주소에 관계없이. 근데 광성고는 그게 안 돼. 그러고 거기 때문에 광성고하고 숙문고는 그런 성적 가지고 싸울 일이 없었어. 일단은 학군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숙무는 제가 졸업한 다음에 자율사립고가 됐어요. 그 재단 덕분에 지금은 아마 다시 해제가 됐을 거야.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 됐을 때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학교는 상문단인데 사는 곳은 신림이에요. 내일이 말복이군요. 네. 이제 10분 남았죠? 말복 10분 남았어. 다 먹긴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비제이님은 어디 사세요? 저 마포 쪽에. 그래서, 이번에 노랑통닭 마포점 처음 생겨가지고 먹어보는 거예요. 와보셨구나. 장충동도 가깝지 않아요? 아니요, 조금 멀어. 장충동은 저기죠, 동국대. 그쪽은, 근데 이제 저는 동국대를 갈 때는 그쪽으로 가요. 충무로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로 한 퇴계로 사가 뭐 그쯤에 내린 다음에 그 삼성 제일병원 그 뒤쪽 길로 가면 그 동국대학교 북쪽 출입문이 있어요. 저는 그쪽으로 갔어요. 동국대 갈 일이 있으면. 왜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퇴계로 한 번에 가는 버스 갈수 있으니까. BJ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87년생 29살이에요. 아, 11살, 고2인가요?
그러면 이제 아 핸드폰 그 수학책에 넣어놨다가 뺏길만 너 하겠다. 수학책 말고 다른 데다 넣어놓지 그랬어요. 채팅방에서 18살 되고 싶다. 아, 필동이 너무 티나서. 근데 되게 운이 좋은 게요. 제가 내일도 그 야외에서 그 치맥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 이제 제가 집에 거의 자정이 다 돼서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쯤에나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이 통닭 먹방을 하루 미리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도 치맥을 먹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차마 맥주를 못 마시겠는 거예요. 이틀 연투하기는 힘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맥주를 마셨으면 19금을 걸었겠죠? 그러면 이 중에 입장 못하는 분 생겼단 말이야. 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아니, 채팅방에서 맥주 있으면 19금 걸어요? 예, 네, 그, 아프리카 TV에서, 뭐냐, 만약에 술 먹방을 할 일이 있으면 19금 걸어야 돼요. 아, 근데 논알코올 맥주는 상관없어. 논알코올 맥주는 음료수인 병에다 넣고 음료수인 저 아니에요. 나는 그 얼굴색이 빨리 변해가지고 그게 걸려. 엄격하네. 그게 규칙이에요. 그 담배 피는 방송도 19금 해야 되고 그 뭐냐 좀 심하게 야한 옷 입고 춤춘다 하면 그것도 19금 걸어야 돼요. 그 춤추는 거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 19금 그 기준이 완화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술 먹방은 무조건 19금 걸어야 되고요. 19금을 걸어도 그 너무 막 그런 저속하고 심하게 그 폭력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방송은 한 영자님한테 걸려요. 뭐 방송 영구정지 당할 일 있어?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 막 여자 BJ가 그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방송을 켰어. 그리고 그 깜빡 그 막 그 옆에 침대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방송을 끄고 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영정당한 적도 있대. 아이고. 네, 아가레님 어서 오세요. 네. 비제이님을 실제로 만나면 되게 유용한 지식 많이 할 듯해요. 사실 제가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 컨텐츠 특집 방송을 아프리카 TV에 신청을 할까. 근데 그걸 되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냥 좀 이번 달 안에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제이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기자 활동도 하고 그 강의 활동도 하고 그 이제 서류 그 자소서 같은 거 뭐 글 교정 같은 것도 해주고 그 MC도 가끔 보고 저는 하는 활동이 여러 가지예요. 지금 기획 중인 책도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나도 자수 써야 되는데. 아, 기자가 되고 싶어서 신방과 다니신다고요? 저는 그냥 프리랜서로 그냥 원고 올리고 그러는데. 사실 신문 방송학과하고 꼭 극과를 나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학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사학과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관심 있는 쪽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기사도 쓰고 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책을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0시 넘었다. 네. 0시 넘어서 리프레시 됐어. 이게 아, 메뉴가 뭐죠? 그 노랑통닭 순살 3종이에요. 프라이드, 양념, 깐풍기. 이거 양념 순살 3종 지금 내가 그 오늘은 참고 일어나서 뭘 먹어야겠다. 그쵸? 그 오늘 뭐냐 제가 지금 고민인 게 원래 이게 통닭이 1인 1닭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다? 한 2인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게 보관의 용이성에 의해서 후라이드는 거의 다 지금 먹었거든요. 여기 튀김옷만 남았어. 그래서 튀김옷 양념에다 투척. 보관의 용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급적 제가 먹어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남게 되면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낮에 또 먹어야지. 저 가보고 내일 다시 올게요. 공부해야 돼서. 아, 그러시구나. 학원 몇 시에 가요? 나갔네.
먹을 수 있을 때다 먹어 놔야지. 먹방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만 그지. 그런가요? 아프리카 차안 보시는구나. 제가 모르겠어. 먹방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어제 그 소셜뉴스 위키트리에 그 벤츠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벤츠님이 베스트 BJ신가 파트너 BJ신가 그러는데, 맞아, 벤츠님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은 매일 먹방을 하시는 먹방 전문 BJ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 체중 유지를 하려고 하루에 막 6시간 운동한대. 그리고 이제 또 베스트 BJ인가 파트너 BJ인가 그분 중에 그 이제 역캠 중에 슈기님 있잖아요. 그분도 하루에 막 3시간씩 운동한다고 그러고. 하여간 진짜 먹방 전문 BJ 분들은 진짜 대단해요. 그분들은 그것도 거의 맨날 먹방을 하시면서 그거를 1인분도 드시는 것도 아니야. 막 2인분 내지 3인분을 주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방송을 해요. 그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야. 신기하죠? 근데 저는 이제 먹방 전문 BJ는 아니니까, 어쩌다가, 전 이제 며칠에 한번 정도, 모르겠어. 야식이 근데 땡길 시간대에 방송을 하니까, 저도 한 2, 3일에 한 번꼴은 먹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2인분, 3인분 그렇게 못 먹거든요. 많아야 2인분은 먹지. 보통 저는 1인분에서 1.5인분만 먹어요. 1.5인분 먹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찌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활동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아예 운동 시간으로 뺄 시간은 없고, 그냥 신체 칼로리 소모를 좀 많이 의지를 해요. 전안 그래도 이제 간 때문에 체력이 좀 빨리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좀 빠르거든요. 저는 다행히 그래서 살이 크게 안 쪄요. 간은 왜요? 자,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때, 한번 더위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약간 간이 약해져가지고 쓰러진 거래요. 물론 제가 간이 안 좋았다는 거는 군대 가서 알았어요. 아니, 군대에서 신체 검사에서는, 보충대 신체 검사에서는 통과를 했다? 근데 이제 군병원 가서 나중에 거기서 간이 안 좋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무릎 수술하려고 혈액 검사를 했다가 알았어요.
술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술이 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몸에 비해서 좀 멘탈로 많이 버티는 성격이어가지고 술자리에서 그냥 픽픽 쓰러지진 않아요. 집에까진 멀쩡하게 가. 그리고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막 밖에서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또술 먹방 한적 있어. 술이 세도 간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성이지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되게 위안이에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BJ님의 이름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을 큐레이트하고 또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식이라는 단어하고 엔터테이너라는 단어를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 보려고요? 보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오늘 이제 오늘자도 오늘의 역사 연재할 건데 사실 오늘 그거 얘기했을 거거든요. 앙드레 김. 오빠 안타스틱한 노랑 통닭 뭐 이런. 죄송해요. 할마시코님 어서 오세요. 네. 아, 오늘이 앙드레 김 선생님 기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역사에 앙드레 김 얘기 하려고. 본명 김봉남. 김봉남 씨. 네. 남자분이 그렇게 왜 여자 드레스를 되게 지겹게 잘 만들 수 있는지. 그쵸. 어릴 땐 TV에서 봤었는데 이제 몇년 전에 돌아갔잖아요. 가신 지 얼마나 되시죠? 아직 5년 안 됐을 것 같아요. 지태님 정모 언제나요? 글쎄요, 저는 아직 정모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제 오픈 강의가 또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팬분들 뭐 초대하고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도 올라가도 되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오실 거면 그 방송? 방송 한번 뭐 같이 진행하는 그런 거. 네, 어서 오세요. 노랑통닭 맛있죠? 지금 이거 순살 3종. 지금 후라이드는 거의 다 비웠고. 모르겠어. 지금 제가 이 3종을 다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보고 있는데. 지금 70분째 먹고 있어. 남기면 혼나요. 아예 치킨 남기다니. 프라이드보다 양념인 게 낫지 않나요? 아, 후라이드가 여기네. 이게 그거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후라라는 게, 모르겠어. 여자 사람들의 그 언더웨어하고 그 용어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 욕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 어? 그건 욕이 안 되네? 왜지? 이건 되는데. 아, 그건 표준어가 아니라서 그런가? 채팅방에서 제 글은 왜안 읽어주시나요? 아닌데. 제가 가급적 다 보이는 대로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저도 관심 받고 싶어요. 왜 후라가 안 되지? 그런 건 있어요. 특정 상품 광고를 그쪽 광고 원래 회사 쪽에서 제품사 쪽에서 요청을 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팅엔 되는데 방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화장이라는 단어가 방제 안 돼요. 그리고 일밤에 네. 방제 못 써요.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하면 장실이라고 써야 돼.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방제에 일밤이라는 단어도 쓸수 없어요. MBC 프로그램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된대. 그리고 그 맥도날드 195 버거 있잖아요. 근데 그195 버거가 안 된다? 왠지 아세요? 숫자 19 때문에. 19라는 단어도 못 써. 19라는 숫자도. 정책 극혐이네. 그러니까 워낙에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제한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안 되는 단어가 몇개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뭐냐 무슨 요일 띄우고 밤 이렇게 써도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해도 그한 단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밤이라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무슨 요일 밤할 때는 저는 무슨 요일 나이트 나이트로 하면 안 걸려. 나이트가 안 걸려. 그리고 비키니 뭐 있는 방송이 야외 방송에서는 허용이 된다. 근데 실내면 19금 걸어야 돼요. 뭔 차이지?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그 해변 그 물놀이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실내에서는 그 약간 좀 일종의 성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 지난 주말에 제가 가끔씩 보는 그 파트너 BJ 한 분이 그 이제 경포대로 야외 방송 그 촬영을 갔어요. 그 어떤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뭐그 파비분은 그분 자체로 또 법인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경포대를 갔는데 그러더라고 이제 수영복을 막 갈아입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래서 실내에 들어와 있을 때 19금 걸었어. 그리고 그래서 저도 주말에 그분 방송을 봤어요, 잠깐. 근데 이제 아주 그냥 접속자가 폭발을 하더라. 모바일 방송인데. 그쵸. 그 파트너 BJ 여자분이셔가지고. 근데 그날 그 여자 파트너 BJ분도 있었고, 그분하고 알고 지내는 또 남자 파트너 BJ분도 경포대 다른 방송을 하고 있었어. 대박이야. 예. 네. 그리고 그 여자분이, 모르겠어. 약간 귀엽상하게 생겼고, 내가 좀 귀엽게 생긴 분이고, 몸매 좀 좋았어. 뭐 음음이야. 그러니까 좀 되게 인기 많은 그런 BJ 분이었어요, 그분. 나름 BJ 랭킹 상당히 최상위권 있는 분이고. 근데 그분은 주로 밤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막 새벽 아침까지 막 방송이 갈 때가 있어. 빼받으면 아이고 이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뭐냐 BJ도 고생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어.
아침에 자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신체 리듬이 좀안 맞아서 아침에 자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학부생 때도 월요일에 1교시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 몸이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전까지 막그 7시 이전에 기상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 몸이 안 좋아지고 때부터. 그래서 진짜 학교도 겨우 갔고, 그 연교시 수업 진짜 싫었어. 그래서 나는 왜 연교시 수업해? 정식 수업은 9시부터인데. 그래서 영교실 맨날 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랬어요. 고2 1학기 때까지는 몸이 그래도 비교적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이제 막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애들이 야, 니는 수업 시간 졸리지도 않냐고. 난 진짜 안 졸렸는데.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막 수업 풀타임을 버티기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전과목 학원을 못 다녔어요. 못 다녔고, 이제 대학 가면 이제 시간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들어야 되는 과목의 시간을 맞추는 거지만 교양 수업만큼은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조건 저는 월요일에 1교시 수업 안 했어. 월요일에 빨리 가도 3교시부터 수업을 갔고요. 나중에 마지막 학기 때는 월요일에 그냥 아예 오후 수업만 갔어, 월요일은. 그리고 그래도 화요일은, 그래도 화요일이 뭔가 수업이 제일 많은 요일이었어요, 전공 수업이. 그래서 나는 화요일은 어쩔 수 없이 1교시부터 8교시까지 풀로 수업을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요일 또, 아, 수요일도 아침 수업 있었구나. 채팅방에서 그래도 10시는 넘어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학년 때는 일찍 가는 요일 이틀, 늦게 가는 요일 이틀 그렇게 넣고, 이제 나중에 전공 수업 마치고부터는 일찍 가는 요일 이틀, 뭐 늦게 가는 요일 하루, 뭐 중간에 하루 그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저는 3.5일 수업을 해가지고, 제가 목요일 같은 경우는, 목요일은 저는 아예 아침 수업만 했어요. 목요일은 아침 수업만 하고 오후에 수업을 안 넣었어. 그리고 금요일에 학교를 안 오니까 그 목요일에 아침 수업만 딱 해요. 그리고 그냥 바로 서울로 와버렸어요. 바로 서울 와버렸어. 그냥 그다음부터 노는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엔 쉬었고. 근데 이제 집이 멀었나 봐요. 아, 제가 집은 서울인데 이제 나름 당국대면 통학 그 소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담이 좀 있었죠. 그 5일을 다 가기엔 부담이 있으니까 3.5일만 수업했죠. 3.5일만 수업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활동들이 다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았어요. 통학을 하고. 네, 저 자취현장 한 번도 없어요. 자취현장 한 번도 없고,
그냥 오로지 통학만 했어. 지금 한 제가 3분의 2를 먹은 것 같은데 나머지 3분의 1은 제가 다른 시간에 좀 마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배가 꽉 찼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심지어 밑에서 나오려고 그래. 밑에서 나오려고 그러고.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녹화 종료.